방금 어떤 간증 사이구오요에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과 마귀가 주장하는 입술에 관해서 주제를 삼았는데, 방금은 욥을 또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레포트를 또 발표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표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귀 사탄이 인간의 입술을 주장했을 때 놀라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참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18년 전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모 기업이 그 성적으로 음란마귀, 하나님께서 음란마귀라고 하세요. 음란마귀가 연예인들의 성상납을 받고 또 그거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 조종해서 살해하는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이제 연속도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한테 뭐 성상납한 연예인들은 뭐 실력하고 관계없이 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를 문란시키고 음란하게 만드는데 그런 데에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을 음란으로 더럽고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해야 할 일들이겠죠. 그런데 연예인들의 자살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죽지 않고 정신 조종을 당해서 살해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인터넷으로 한 18년, 20년 가까이를 올렸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 Y 기업이 수많은 하수인들을 가지고 인터넷에 내 글을 덮어버리고 뭐 방해치고 날려버리고 막 이런 장난을 치고 글을 못 올리게 그 클릭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수십 가지 방해를 쳤어요. 그리고 나한테 무식한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하고 내 글을 내 글을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볼수 없도록 덮고 아주 그런 중에서도 지금까지 인터넷에 글을 쓰고 어떤 간증을 쓰는 것은 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어느 날그 Y 기업이 같이 거의 뭐그 키우는 그 음란한 연예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개인적인 그런 명예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어떤 단어를 계속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저조해가지고 뭐한 달도 못 돼서 그냥 중도에 하차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차를 했으면은 그 드라마는 그 인기가 없고 시청자들이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그 Y 기업은 그 드라마를 자기한테다가 이렇게 뭐 성상납한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스타 조작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그 뒷면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반복해서 계속 했던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저 많은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 세뇌시킨 단어다. 그 단어를 만약에 어떤 메시지로 던졌다면은 그걸 써먹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정신을 조종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드라마가 한 달도 못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드라마가 문을 닫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서
그 연예인이 그 망 저 한 달도 못해서 문 닫아버린 연예인이 반복적으로 했던 그 단어가 올해 최고의 유행어라고 막 매스컴에서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에 이제 그 저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성상남 연예인 그 드라마에서 준공했던 연예인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그것은 그 단어는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에 작가가 써준 각본이 아니고 Y 기업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 여자 연예인을 넣으면서 그 여자 연예인의 입에 가장 익숙한 자주 이름을 부르고 쉽고 간편한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 그 각본에다 써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라고 개 이름을 자주 반복적으로 거기서 아무 때나 계속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시청률 저조로 문 닫는 이유가 그냥 막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온 국민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Y 기업은 이 연예계니 뭐 방송 이런 거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지하 조직에서 아주 악한 연예인을 죽이는데 지하 조직에서 뭐 많은 악한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청률 저조로 문을 닫은 그 연예인이 자주 드라마 속에서 그 망한 막을 내려버린 시청률 저조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드라마에서 반복해서 짓거렸던 그 단어를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장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은 시청자들을 세뇌시키는 단어다. 그 단어는 작가가 쓴 단어가 아니고 그 Y 기업의 성산납 연예인이 자기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다행히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 중도에 하차를 시켜버렸는데 중도에 하차시켰다는 것은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특정 단어를까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만들었다는 것은 만약에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최고의 드라마가 됐다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어서 보지 않았던 드라마에서 그 각본에 드라마 작가가 쓴 글도 아닌 Y 기업의 그 성산남 연예인이 키우는 자기 집안의 개 이름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유도 없이 계속 드라마 속에서 반복해서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망해서 문 닫으니까 이제 Y 기업이 그 단어를 올해 최고의 유행어라 해가지고 날 이제 저기 매스컴을 동원해서 난리치니까 매스컴이 이제 저 연예인을 그 단어를 썼던 연예인을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 단어는요 드라마 각본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자기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입술에 익숙한 단어를 계속 반복했는데 이것은 온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불특정 다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원도 펜션에서 뭐 여자 하나 남자 둘씩 해서 14명인가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조종당해가지고 와서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주부들이 5명이 전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그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서 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 심리 정신 분석학자들은 이 사람은 정신 조종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가 20년 전에 내가 주장했던 것이 이제는 정신을 조종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인지 이제는 정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자살 명령 단어를 내리고 드라마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남을 살인하도록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고 정신 조종을 당하거나 입술을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은 저 Y 기업이 입술을 조종해서 그 조종했던 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하기 전에 늘 성령님한테 기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귀 사탄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언제나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정신 조종하듯이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입술과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입술에 대해서 이 마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정신을 조종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들 뿐더러 그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입술로 들어와서 사이를 혼탁시키고 가정에 분노를 가리키게 하고 욕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다툼을 가져오고 이혼을 시키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입술을 주장해서 온 가정을 파탄내는 거죠. 만약에 마귀 사탄이 그 입술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입술은 엄청난 무기로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주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변하죠. 이 언어 폭력으로. 그래서 참 그 이런 이런 이 입술의 저주가 참 마귀 사탄의 주관하는 저주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에 조종을 당했을 때는 참으로 자기 본인은 불행한 건 물론이고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직장이 다 함께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또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지 마귀 사탄이 이렇게 사로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참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나는 여러 사람 목격했어요. 그렇게 조종당하니까요. 아주 정상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욥의 저기 욥기에 2장 8절에 그러죠. 욥의 아내가 당신은 참 이렇게 거지 엉망진창이 쳐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지터에 앉아서는 기와장으로 온몸이 다 종기가 나가지고 긁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자네 아내도 떠나면서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죽어라 그러죠. 그럴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또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또 온유하게 사용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 언제나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온유하시고 생전 뭐 입술로서 거친 소리나 욕설 같은 걸 하시지 않으니까 집이 언제나 편안하고 온유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가정의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죠. 그러나 입술을 막 악하게 하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집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고 그 입술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집에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늘 깨서 기도하고 그 입술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여부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욥은 절대 그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멀쩡한 사람의 정신이나 입술도를 주장하여서 대형 범죄를 일으키는 그 수많은 살상자를 이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악한 사람의 사탄의 입술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사회에서 위기감을 느낄 만큼 이 사탄의 악랄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모든 첨단 과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늘 깨서 기도하고 그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가정 사이 그 주제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과 마귀가 주장하는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